지금부터 딱 30일만 투자하시면 물건변 풀어지는 변을.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뒷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을 시원하고 깔끔하게 보고 나면 찾아오는 만족감을 배설의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에 합격하거나 시험을 보고 나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오랫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통과되거나 한 후의 기쁨보다 결코 적지 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는 것이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변비나 설사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원초적인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배설을 걱정해야 한다면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뱃속이 늘 불편하고 팽만감이 따라다니고 변덕이 쌓이다 보면 몸 컨디션뿐만 아니라 기분도 우울해지죠. 오늘의 이야기는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묽은 변, 풀어지고 형태가 없는 변, 가늘게 나오는 변, 변기에 둥둥 떠는 변 등이 하루 3회 이상 나오게 되면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변비는 반대로 3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고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형태를 말하죠.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변비처럼 화장실을 며칠씩 가지 못하는 고통도 심각하긴 합니다. 오늘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대변은 진짜 바나나 모양, 가래떡 모양으로 나오죠. 이만하게 말입니다. 저런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굵은 변이 나오는 거지? 하고 놀랄 정도로 큰 모양의 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대장과 항문이 건강하고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대변이 뭉쳐지지도 않고 충분한 기간 동안 숙성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보통 장 기능은 유전인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이 장이 약한 경우에 아이들도 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약한 장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잘 관리하면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전은 내 삶의 30%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운명의 70%를 담당하죠.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고 맵고 짠 음식을 주식으로 먹고 아침 건너뛰고 야참 챙겨 먹는 식습관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첫 번째 원인이죠. 그 중에서도 장에 가장 나쁜 것이 술인데요. 알코올은 장 점막에 도포되어 있는 점액을 씻어내버립니다. 점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변이 굳어질 수 없죠. 또 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 알코올에 의해서 씻겨나가면 세균과 바이러스, 독소 등이 곧바로 체내로 침투해서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장 점막이 약해져서 염증도 발생하죠. 그래서 장이 더 민감해지고 과민하게 움직여서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배탈이 잘 나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이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는데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근육은 굳어집니다. 심하면 불면증까지 오게 되죠. 대신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는데요. 위장이 멈춰버리고 대장이 약해지고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되고 잘 체하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됩니다. 장이 조금 나빠졌을 때는 변이가 자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장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장의 음식이 조금만 차도 변이가 느껴집니다.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빈뇨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대신 장의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합니다. 뭔가 늘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들죠. 또 화장실을 하루에 3번 이상 가게 되면 변이 장내에서 숙성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굳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지는 변, 묽은 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혹 환자분들 중에 대변이 변기 속에서 둥둥 뜬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변이 뜨는 것은 심각한 질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무게가 가벼운 음식을 먹었을 때 변이 물에 뜨게 되는데요. 야채와 기름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대신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되면 변이 모두 가라앉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먹고 나면 철분 때문에 변이 모두 가라앉아 버리죠. 지금부터 딱 30일만 투자하시면 묽은 변, 풀어지는 변을 바나나 변, 가래떡 변으로 만들어서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약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금행자입니다. 금행자는 장미과의 등쿨 식물인 금행자 나무의 잘 익은 열매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뭔가 기운이 퍼져서 모이지 못하고 새나가는 것을 치료하는 약재인데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수렴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침, 정액이 저절로 새나가는 유정, 땀이 저절로 나오는 도한, 출혈이 저절로 생기는 부정자궁출혈,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유뇨와 빈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 저절로 나오는 만성설사에 많이 처방되는 약재입니다. 금행자는 탄닌과 다당류,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활근 수축작용이 있고 신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행자와 함께 계피, 인삼을 함께 약차로 달여 드시면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아주 좋은 효과 있는데요. 금행자의 수렴작용과 계피의 혈액순환작용, 인삼의 보기작용이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각각 4에서 8g씩 500에서 1000cc 정도의 물에 끓여서 하루 2-3회 드시면 좋은데요. 기호에 따라서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금행자, 계피, 인삼 약차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든데요. 여기다 차전자피 혹은 다시마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차전자피와 다시마의 식이섬유가 변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금행자, 계피, 인삼 약차 드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시거나 발열이 심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금행자, 계피, 인삼 약차와 차전자피 다시마 드시고 바나나변, 가래떡변 만드시고 배설의 기쁨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